아이고 어떡해 미안해. 아이고 수고했어. 나중에 부지런히 일해줘. 응? 우리 집 버들은 일꾼 고마워. 보면 독이 나와요. 예. 그렇지. 비닐우랑 작은 돌들은 아이스박스 속에, 그리고 큰 돌들은 여기 또 막아야 되니까 써야지. 이런 애들은 여기다 밑에다 놓을 수도 없으니까 밭을 가는데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료로 떠서 쳐보면 돌멩이들은 딱딱하게 소리가 나지. 그리고 유리 같은 거는 아이스박스에다 모아가지고 쓰고 나중에 거기다가 분리수거 해야 되고, 작은 것들은 이상할 때 집어 넣어버릴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아, 공구리가 있네요. 당장 공구리. 그러면 더 이상 여기 힘은 안 되고, 이렇게 돌들은 재활용 해야 되므로 이런 돌들도 역시 우와 아주 크게 나왔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의 다 됐네요. 그러면 작은 돌들은 나중에 사용을 하고, 이거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지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흙돌이 있어요. 흙돌을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이거를 파내고 이제 가지런히 이거를 또 박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이 돌도 괜찮은 돌인데 이런 돌은 납작하니까 사용 후 위에다가 깔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리고 여기도 역시 와 엄청 무거워요. 이야 자 이게 요즘 냉가 작은 벽돌 개당 50원씩 하더라고요 철물점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현관하는데 한 100장 넘게 사놓았지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팠습니다. 이렇게 냉가가 많이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산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물주기를 흠뻑 물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화장실이기 때문에 수술식 화장실도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이라 다 보이겠죠? 다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는 바람이 많은 곳이라 바닷가도 아닌데 바람이 볼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화장실 문이 열리면 바람에 의해서 화장실 문이 열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키큰 오이, 토마토를 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 가리를 했고요. 여기에 이 살이 쑥쑥 들어가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게 한 길이거든요. 한 길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돌멩이가 있어. 돌멩이가 있어. 자 여기에 돌멩이가 있는데요. 이건 해볼게요. 이건 얼마만한 돌멩이가 나오는지 지켜봐 주세요. 이야 구성이가 작은건가? 아이고 또 어제처럼 구덩이를 파야 돼. 여기 찍혔네. 될거 아닌데. 그리고 나뭇가지들은 무조건 이제 요것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두 개가 찍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찍혀가지고 지금 팔 깊이 넘게 들어갔죠. 아까 여기 면당에서 삽 하나 정도 삽키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수북하게 쌓아서 4키 정도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완전히 이제 액비 넣고 이렇게 이제 태양을 산소를 많이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걸 갖고서 이제 높이 조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솔직히 높고 여기는 높게 하고
여기는 낮게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물빠짐이 좋으라고 하는 거죠. 좋기까지 물빠짐이 좋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안에서 돌멩이들은 주워내고요. 그리고 나뭇가지들은 이제 서서히 썩어가면서 대비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나뭇가지들은 폭폭 박아놨다가 이제 액비랑 해서 하면 얘들이 썩어갈 겁니다. 이게 철분 공급을 해야 돼. 철분 공급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우리 집에는 못이 엄청나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돌멩이가 많이 나오고 유리 공장을 했었나 봐요. 예전에 유리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잔잔한 돌들이 계속 주스 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게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유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자, 여기까지 이제 심각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유리, 못, 그리고 유리 풍성을 했었나? 아니면 대장간을 했었나? 못이랑 이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상해. 자, 이렇게 또 유리가 나왔어요. 찰칵, 찰칵, 찰칵 소리가 나지요? 자.